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오늘 실버 웃음 트레이너 양성 과정을 진행하게 될 최정수 강사입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실버 웃음 트레이너 양성 과정이 직업으로서 가치가 있는가? 그 다음에 또 하나, 앞으로 이 직업을 가지면 전망이 어떤가?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. 근데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. 그건 지난 시간에 시청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. 그러나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체면을 버리고 세 살 어린애처럼 단순해진다. 아, 화면에 떴네요. 자,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체면을 버리고 세 살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진다. 한 번 더 할까요? 시작! 체면을 버리고 세 살 어린애처럼 단순해진다. 잘하셨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왜 이 얘기를 합니까? 이 강의는 여러분한테 제가 뭘 많이 알아서 지식을 가르쳐주는 지적 중심 강의가 아닙니다. 감성을 일깨우고 크게 해드리는 감성 중심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아무쪼록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. 후회 없습니다. 그 다음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또 어떤 분들은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겸염죄가 하실 거예요. 뭐 방송에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만은 조금 뭐 이렇게 팔린다고 그러실 거예요. 그러나 시킨 대로 해보십시오. 박장대소를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왜 하느냐? 왜? 이걸 하게 되면요,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이든 처음 이걸 대하는 사람도 마음이 열리고, 뭐라고요? 마음이 열리고. 네, 마음이 열리고 또 여유가 생기고, 뭐라고요? 여유가 생기고. 그 다음에 생각 안 하는 것이 넓어진다. 생각이 넓어진다.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. 자, 박장대소 뭐냐? 박장, 손바닥을 크게 때린다. 박수 치는 거예요. 대소, 큰 소리로 웃는다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박장대소. 치면서 웃는 거예요. 자,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박장대소 시작! 야! 어때, 방송 시청자분들 어떠세요? 기분 좋은 분 계시죠? 조금 그러시게 한 분도 계실 거예요. 팬을 뜯어 다 좋으시죠? 네. 좋으니까 다시 한 번. 예. 잘하셨습니다. 이 직업이 정말 가치가 있는 직업인가? 굉장히 중요하죠. 가치 없는 직업을 돈만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자, 마침 여기에 우리 오늘 팬을 중에서 두 분이 저한테 실버 웃음 트레이너 양성 과정을 배운 사람. 이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뭘요? 실버 웃음 트레이너 과정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왜 했으며 그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변화가 있었느냐. 간단해요. 이 방송이에요. 간단하겠습니다. 누가부터 해주실래요? 누가부터? 예, 선생님. 네, 어땠습니까? 처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크고요. 또 남편은 아마 바쁘고 하니까 제가 뭘 좀 재밌는 일을 할 수 없을까? 나도 이제 제 2의 인생을 즐겁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웃음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제 성격이 원래 그렇게 많이 웃는 성격이 아니에요. 그래서 웃음을 좀 웃어보면 내 생활이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웃음을 신청하게 됐어요. 근데 하고 나니까 정말 내 자신이 하기를 너무 잘했다. 이렇게 즐겁게 사물을 즐겁게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고 또 웃다 보니까 남이 좀 표정이 참 좋아 즐거워 보여 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운동을 좋아했어요.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실버